천태종 대구 대성사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부처님께 차를 올리는 진달의 의식과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틀간 치러진 대성사만의 특별한 행사,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불법승 구호에 환하게 켜진 치유의 연등이 부처님 자비광명의 빛으로 대구 도심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성사 경내에서 크고 작은 등에 불을 밝히는 점등 대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오늘 점등 대법회의 원력이 부처님의 무량가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구원융성과 국민 화해 성취되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대성사 주지 도원 스님, 동대사 주지 도산 스님, 동화사 회주 의연 대종사, 주지 능종 스님을 비롯해 정강계 인사와 사부 대중이 참석해 구군 융성과 코로나 없는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길 염원했습니다. 오늘 밝히는 연등은 우리 불자들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저마다 이기심, 탐욕심을 멀리하고 갈등과 다툼이 사라진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대성사는 이날 부처님 오신 날을 이웃과 함께하는 의미에서 백미 10kg 백포를 이태원 달서구청장에게 전달하고 음악회로 봉축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앞서 6일에는 해차와 다식을 부처님께 올리는 진달의 의식을 재현하는 제2회 감로다도회 차공량회를 개최했습니다. 다다무선 수행의 화두는 명선이라여 차를 마시고 선을 수행하려 해서 차나무에서 새순이 돋아 나오는 것처럼 선의 싹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매년 차공량 달의의식 재현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기도정진에 앞서가자는 스님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 많은 절차가 있으며 이러한 모든 일을 다돌아하여 불가에서는 선인들께서 수행하시면서 차를 하고 있습니다. 대성사 점등식과 전통 달의의식 재현은 2년 넘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에게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고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이 온누리에 충만하기를 기원하는 자리였습니다. BT 뉴스 엄창현입니다.